이번 전시는 매듭공예가 이부자 선생님이 국립민속박물관의 매듭 작품 등 144점을 기증하신 뜻과 마음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매듭공예가 이부자 선생님은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기능 보유자인 고 김희진 선생님께 1980년대부터 매듭을 배웠고 평생 매듭공예에 헌신하였습니다. 2023년 기증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천연염색연구가 이병찬 선생님의 권유로 국립민속박물관에 자신의 모든 작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병찬 선생님은 과거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료를 기증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2013년에 이병찬 기증특별전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기증이 또 다른 기증으로 이어진 뜻깊은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부자의 기증 자료를 소개함과 동시에 전통 매듭공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함께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는데 1부와 2부에서는 매듭과 매듭공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3부에서 본격적으로 이부자의 기증 자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전시하였습니다. 전시장 중간에는 매듭을 만드는 한 과정인 다회치기 체험 공간과 매듭의 이름을 맞춰보는 영상 체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전시의 1부에서는 매듭이란 무엇인지 또 매듭공예는 어떠한 것인지를 관람객들에게 가볍게 환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매듭은 실로 끈을 만들어 어떤 대상에 연결하는 장식으로 주인공의 품격을 높이는 빛나는 조연으로서 의복과 장신구 등 생활 여러 물건들과 상여와 같은 의뢰용품에도 널리 쓰였습니다. 2부에서는 매듭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매듭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품격을 돋보이게 하는 매듭 장식을 만들었던 조선의 남성 매듭장들과 1970년대에서 80년대 규방공예가 부흥하면서 매듭을 만들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하고 현대의 매듭 동호회, 매듭 전문 상점, 매듭 공예가의 인터뷰도 소개합니다. 3부는 이부자 선생님의 기증 자료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전시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놀이개를 중심으로 선추, 안경집, 주머니, 띠 등과 묵주, 염주, 핸드백과 같이 전통 매듭을 응용한 작품, 그리고 보자기와 같이 선생님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3부에서는 매듭공예 과정을 활자와 사진 등 시각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다회치기 영상을 감상하며 직접 체험용 다회틀에서 다회를 짜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서는 매듭의 이름을 맞춰보는 영상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부자 선생님의 기증 자료를 선보이는 기증 특별전이면서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매듭의 아름다움과 취미로서의 매듭의 매력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증 자료만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듭공예 잘 몰랐던 관람객들도 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예의 과정과 도구 등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전시장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듭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인 다회치기를 할 때 다회틀에서 나는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ASMR처럼 감상할 수 있는 영상도 제공하고 그 앞에서 직접 다회치기를 할 수 있는 체험도 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매듭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놀이개를 전시한 부분입니다. 12개의 기둥 모양의 진열장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놀이개 43점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기증자 이부자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작품인 비취 발양 놀이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승 공예대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붉은색과 초록색 실의 대비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번 매듭 전시의 홍보물 등 포스터에서도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많이 보아온 듯 친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우리 전통 매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현대인들에게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기증자 이부자 선생님이 우연히 매듭을 접하고 그 매력에 빠졌던 것처럼 이번 전시가 관람객 여러분들에게도 매듭과의 우연하고 신선한 만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